우리 시편 전체 150편 전체 마지막 설교입니다. 생각해 보면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에 시편 강해 설교를 주일에 했습니다. 2010년 11월 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9년입니다. 꼭 9년을 채워서 시편 강해가 끝납니다. 중간에 신약 성경을 강해했던 하지 않고 연속으로 다 강해를 했었어도 아마 4년이 걸린 기간이니까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시편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편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는 참 두렵기도 하고 또 엄청난 마음의 부담도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편은 다 그게 그거 같잖아요. 그런데 그걸 150번이나 설교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시편 강해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예수 동행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은 참 많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겪었던 많은 일들, 여러 형편에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간증하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했던 내용들이 다 모아진 겁니다. 원래는 노래입니다. 노래. 그런데 곡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가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동행일기입니다. 특히 시편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윗의 시편인데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자세히 많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시편 때문입니다. 사무엘 상하에 다윗의 일생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역사 기록이. 그러나 그 역사 기록만으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그의 기도는 뭐였고, 그의 고민은 뭐였고,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 상하만 가지고는. 근데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구나, 다윗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졌구나, 이런 체험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이 시편 강해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너무나 강하게 가져서 시편 강해를 시작을 했고, 실제로 시편을 강해해 가면서 예수 동행 운동이 더 뜨겁게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쓰는 예수 동행 일기는 여러분의 시편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이 시편 전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이미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눈이 뜨였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시편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은 제게 은혜의 눈을 계속 놀라우게 열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알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을 꾸준히 묵상하면 그 은혜의 눈이 계속 열려지게 됩니다. 시편 전체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시편 150편의 결론이고 시편 전체의 결론이기도 한데, 모든 사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뭐 어려운 주제도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깊은 곳까지 은혜로 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람을 만나거나 멋있는 일을 한 사람,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면 그냥 탄성이 나오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가
찬양을 해야지 하는 마음이 앞서는 게 아니고 그냥 탄성이 저질러지는 거죠. 이 은혜의 역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의 웅장한 창공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찬양했잖아요. 네. 그런데 성전에서만 아니고 하늘의 창공에서 온 우주 만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서만 찬양 받으시는 게 아니고 온 하늘에, 온 우주 만물에서 지금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천사들과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광경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그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사도 요한이 핍박이 심해지고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요한 사도에게 하신 일이 하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땅에 되어지는 일과 하늘에 되어지는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일어났어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더 이상 이 땅의 일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늘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가 있습니다. 시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예배를 받으시고 또 찬양을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위대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알게 되면 그냥 속에서부터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한 번은 미국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우리 교우들과 청년들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아름다운 국립공원들을 쭉 연이어 둘러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을 찾는 여행이었어요. 근데 그 여행의 일정이 하루하루 진행되면서 얼마나 은혜가 뜨겁고 풍성해졌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을 찾아보는 여행을 하는데 기도가 왜 그렇게 뜨겁지요? 왜 그렇게 찬양 소리가 커지지요? 아니, 창조과학 탐사 여행이 끝났는데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같이 다녀온 교우들을 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뜨겁게 찬양하고 자랑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요즘 학교의 현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이미 학교는 하나님의 창조를 공개적으로 부정합니다. 온 지금 현재의 우주 만물은 진화의 산물이에요. 어느 순간에 뻥 하고 대폭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진화되다가 사람도 생긴 거예요. 그게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사람들 앞에 한번 담대하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자랑해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자연을 훑어보면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게 되면서 갑자기 마음의 심령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성경의 모든 약속이 정말 진리구나, 말씀대로 결국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정말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사람을 그렇게 뒤바꿔 놓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 아니에요. 더 위대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요. 옛날에
중국 양쯔강 중류에 있는 협곡지대에 군함 하나가 거기서 작전을 했습니다. 군인들이 군함에서 내려서 그 주변에 작전을 하고 다시 이제 군함으로 돌아와서 배가 하류로 내려오는데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음식으로 그 새끼 원숭이를 유혹을 해서 그 원숭이를 잡아서 목에다가 쇠사슬을 메고 그리고는 끌고 배에다가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배가 떠났는데 원숭이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니까 그 협곡 위에 어미 원숭이가 그 배를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 새끼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 새끼를 어떻든지 구해내려고 그렇게 원숭이가 사력을 다해서 그 배를 쫓아오는 겁니다. 협곡지역을 지나면서 원숭이가 더 이상 배를 쫓아갈 수 없다고 느꼈는지 그 협곡 위에서 배를 향하여 뛰었어요. 그리고는 배에 떨어졌습니다. 새끼 원숭이를 보고 그리고는 어미 원숭이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본 군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고 또 정말 아팠겠습니까? 어미 원숭이의 그 심정이 어떤가? 그 어미 원숭이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배를 갈라보았더니 그 내장이 다 끊겨 있었어요. 새끼를 구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어미의 심정이 그 장기를 다 끊어놓은 거죠. 중국 세설신어라는 책에 나오는 단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새끼를 잃은 어미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정말 아십니까? 우리가 다 지옥 갈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우리를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어떻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도무지 지옥에는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정말 새끼 잃은 어미 원숭이처럼 그렇게 우리를 쫓아오고 쫓아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며칠 뒤에 이제 성탄절이 옵니다.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오직 하나예요. 지옥문을 가로막고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것이 진짜 위대한 것이죠.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가면 다 십자가, 붉은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것은 그곳에 예배당이 있다는 뜻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그런 메시지를 그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다 주님이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나라 온 하늘에 사랑한다, 용서한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러면 우리 속에서 찬양이 터지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시편 기자가 그가 3절, 4절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겁니다. 나팔, 거문고, 수금, 소구와 현금, 피리와 재금 등 당시 사용되던 모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찬양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다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제가 원주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마지막 이제 새벽 집회 때 그만 그 예배당 사택에 불이 났습니다. 사찰 권사님 가족이 사는 사택인데
새벽 집회 중에 불이 났어요.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나서 내부가 다 탔습니다. 새벽 집회 끝나고 바깥이 소란스러워서 나와보니까 소방차가 불을 끄느라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 부흥의 강사로서 너무 미안하더라고. 아, 교회 조금이라도 좀 힘이 되고 부흥시키는 일을 위해서 가야 하는 부흥의 강사가 세상에 부흥이 하다가 교회 불 났으니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얼굴 표정이 너무 밝고 좋아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부흥의 새벽 집회였기 때문에 그 사찰 가족 다 어린애들까지 다 새벽 집회 나온 바람에 사람 안 다쳤다는 거예요. 집만 탔지. 그 전 같았으면 애들은 다 집에 있느라고 아마 큰 봉변을 당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사찰 권사님과 여러 가지 마음이 안 맞아서 갈등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찰 권사님 가정을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아, 그 사택이 그렇지 않아도 많이 낡았는데 하나님이 새 집 지으라고 하신 모양이라고. 아, 그래서 저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 무슨 일을 만나도 생각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찬양은 정말 놀라운 힘이 있는 거죠. 시편 전체의 결론이 시편 150편의 마지막 절 6절 말씀은 참 놀라운 성경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게 정말 잘 이해되지도 않으면서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러분, 숨쉬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격이 그냥 숨만 쉴 수 있으면 된다니, 이게 여러분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압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냥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넌 아니야. 너 어떻게 나를 찬양하겠다고 그래? 그 입으로 어떻게 나를 찬양해? 내게서 섞어줘. 이럴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숨만 쉰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 수 있나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다 보셨잖아요. 숨쉬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된다는 허락인 거예요. 네가 숨을 쉴 수 있느냐? 그렇다면 너 하나님을 찬양해도 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애초에 창조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이제 성탄절 예배가 오면 우리가 늘 읽는 성경 구절 중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던 목동들이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천사들의 노래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천사는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왜 창조되었나요? 이 세상에 왜 오셨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창조되었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아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자격이 없어서. 아니라니까요. 숨만 쉴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노래하는 가수라면 어느 날 유엔에서 연락이 왔어요. 세계 모든 나라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유엔 총회가 열릴 때 당신이 와서 노래를 한번 불러주세요. 이건 정말 황홀한 초청이죠. 네.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노래할 수 있다면 가수로서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니, 세상 모든 나라 지도자가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노래하라고 여러분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가수도 아닌데, 아, 부르면 음도 안 맞는데, 박자도 안 맞는데, 아,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그런데도 그 만군의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고 초청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같이 찬양 따라 하셨나요? 잘 하셨어요. 따라 하신 분들 진짜 잘 하셨어요. 네,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마 잘 모르시고 따라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진짜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어떤 분들은 입을 진짜 굳게 다물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어쩌면 그렇게 그냥 고리난 것처럼 화가 난 얼굴로 그냥 그렇게 입을 꽉 다물고 계신지 무슨 사정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게 이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요, 복입니다. 그 찬송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니까. IMF 사태 때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한 분이 한국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중에서 실직자들 직장 간다고 출근한다고 해놓고 그리고는 역대합실에 가 있거나 아예 집에도 못 들어가고 대합실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뉴스를 보고 교회 교우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돕자, 한국 교회를 돕자, 그래서 선교비를 마련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서울역 광장으로 나갔어요. 거기에 노숙인들이 서울역 대합실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그 노숙자들을 돕는 단체에 그 선교비를 드리고 이들을 위해서 식사비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 단체에서 점심 저녁으로 리어카에다가 밥이고 국이고 해서 그 광장에 가져와서 그들을 밥을 식사를 대접했어요. 사실 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는 건 감사하지만 그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거기서 밥 국을 담아서 거기서 그냥 앉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너무 안타까워서 7명 대원들 중에 자원봉사자들 중에 7명을 뽑아서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찬송을 불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옆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아, 정말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그 식사하는 자리에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야외 음악회예요. 식사가 제공되는 그런 아주 멋있는 야외 음악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찬송이 불러지니까. 식사하는 그분들도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을 접대하는 이들을 통해서 엄청난 위로를 받는 것을 느꼈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그 길바닥에서 밥을 먹는 이들을 정말 불쌍하게 보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찬송이 울려 퍼지니까 그러니까 모여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찬송 부르는 사람 옆에 와서 나도 불러도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한 5, 60명이 거기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래. 그것은 그냥 단순히 한 끼의 식사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우리들의 앞날이 절망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는 뭔지 모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으면 아직까지 끝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에 숨만 쉴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나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도대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을 마음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찬양으로 찬양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심정일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 하나님 저도 그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저에게도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별로 처음에는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나 보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눈이 뜨이기 시작했어요. 제 속에 왜 그렇게 죄가 많지요? 겉으로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모범생 같이 보여도 제 속마음, 제 속중심에는 왜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욕심이 많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정말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마음으로도 죄 짓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냥 정말 죄 덩어리였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나중에는 절망했어요. 그때 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그건 저 자신에게는 충격이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나? 말할 수 없는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나? 그러나 그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정말 뜨겁게 감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길을 갈 수 있게 됐고요.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때는 안 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그걸 믿어. 그걸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이기는 힘을 얻었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 온전하다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제 아내에게도 저희 두 딸에게도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 남편이고 아버지예요. 우리 교회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과 우리 교우들에게 실망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저를 참소해요. 너 같은 놈이라고 해요. 그래도 저는 저 자신의 허물 깨달아질 때마다 주님 앞에 진실이 고백해요. 주님,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저를 다시 씻으시고 사랑한다고 하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나를 참수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속에서부터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 이 느낌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진짜 깨달아지면, 귀로만 들었던 말씀이 내 마음 심령에 믿어지면 그렇게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도 정말 숨만 쉴 수 있어도 찬양이 나오는 그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갈망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저도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누리게 해주세요. 갈망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런 갈망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제 하늘꿈학교, 바로 우리 옆에 있는 하늘꿈학교 감사의 밤 행사에 참여하신 분이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동대학교에 다니는 하늘꿈학교 졸업생이 간증을 했어요. 북한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엄마가 죽었어요. 고아원에 가서 누나가 죽었어요. 동생이 할머니 집을 찾아간다고 나갔다가 잃어버렸어요. 북한에서 더 이상 살 버텨낼 자신도 없고 그래서 탈북했습니다. 정말 살고 싶어서. 그리고 남한에 온 거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기독교는 미신이라고 들어요. 성경책은 완전히 미신의 책이라고. 이 책을 읽으면 그건 교화소에 가서 정말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듣고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정말 거절할 수 없는 분의 손에 끌려서 집회에 갔다가 거기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는 그날 그 이전에 그가 어디서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 울음을 울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엄마가 죽었을 때도, 누나가 죽었을 때도,
동생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렇게 몇 번 죽을 고비를 넘어왔을 때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정말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시고 이 성경책은 미신의 책이라고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학습이 되어진 이 청년이, 그 탈북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은혜의 눈이 뜨였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주님을 만나지 못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르실 분이 여기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150편, 시편 전체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메시지를 남겨주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찬양하라. 너가 숨만 쉴 수 있느냐? 숨이 끊어지면 찬양 못하는 거죠, 뭐. 숨이 끊어진 게 아닌데도 찬양 못한다면 빨리 찬양을 회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달라집니다. 혼자 있을 때든, 그냥 길을 걸어갈 때든, 운전을 할 때든, 성도들이 두세 사람 모일 때 거기서 찬양하세요. 찬양은 여러분의 자신의 심령을 살게 하고 여러분의 삶 전체의 환경을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50편 참 긴 기간 동안에 시편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찬양하라, 숨만 쉴 수 있다면 너 찬양하라,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명령 아니에요, 찬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가 찬양하고 평생을 그렇게 찬양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를 통해 드러내세요. 저를 통해 영광도 받으시고 사람들 앞에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